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개업 공개사 등이 누구냐면, 개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합해서 개업 공개사 등이라고 하는데요. 개업 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요게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을 줄여서 개공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다섯 개입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의무. 물론, 소공의 경우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실무 교육도 개공이 될 사람, 소공이 될 사람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 의무, 등수 보호자 다섯 개, 보존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개공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은 개공의 의무이지만 소공도 할수 있다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수 있다는 말이.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할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중개 업무에 계약서 작성이 포함된다는 게 국토부 6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즉,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 사유인데요.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성년 의제에 인정되지 않고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혼인해도 안 되고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고 복권 신청만 했다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면은 가석방 기간, 그걸 잔여형기라고 하죠. 가석방 기간을. 남은 잔여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남은 형기 2년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된다. 그래서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 되면 즉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5번 이게 개정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게 2023년 4월 18일부로 개정돼 가지고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까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했는데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처한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하면 이제 5년간 결격 사유가 되겠죠. 옛날에는 유예 기간 3년만 결격 사유인데 유예 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 이게 개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18일 날 개정돼서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집행유예는 종전에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인데 지금은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 취득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돼서 등록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는 개인 이름으로 곧바로 개업하거나 또는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폐업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자, 그래서 가령 7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9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고요. 9월 9일 날, 9월 9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9월 9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 받았다면 A 임원은 6개월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위반 행위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 위반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합니다. 사유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격사유 효과인데 등록 전에는 등록 불가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으로 고용하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하면 안 되고요. 이미 고용했다면 해고사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절취가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얼마, 이걸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사무소는 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 회사의 경우 지사, 지점, 즉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를 설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임치,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될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인데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책임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면적 제한은 없고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 간증에 합니다. 신고할 때 실무 책임자 실무 교육 수료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물론 반려하겠죠. 그리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증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 간증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입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사무소 사용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책임자 자격증 4번은 미제출이라고 했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에 다 나타납니다. 뜹니다. 그래서 자격증 4번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숫자 제한이 있다. 이 말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인장 등록, 분사무소 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다 가능이라는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주택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사무소 기준입니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물용으로 정하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죠.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를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분사무소에서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주된 사무소에서 했다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겠죠. 주택인 경우.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물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 합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별, 종류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가능하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종별 상관없고요. 관할 불문이다. 서울에 있는 중개사무소, 부산에 있는 사무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부산, 서울에 사무소를 따로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문도로 옮겨야 되겠죠. 개업공개사 인원 제한 없습니다. 100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무소 설치 안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 공동사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음은 사무소 이전 절차인데 사무소 옮기는 것은 우리 주소 옮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고요. 관할 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대장 등 관련 서류를 3개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걸 말로 적어놨는데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주고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따라서 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전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면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죠.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가 우리 이사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사 가더라도 이사 가고 나서 14일 안에 전입 신고하죠. 주민등록법은 14일 안에 전입 신고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을 한때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인데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다.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업무 범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